이어서 연예가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방송인 전현무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전현무 씨의 피앙세는 수준급의 베이킹 실력을 자랑하며 금손빵순이로 잘 알려진 그분. 전현무 씨의 피앙세는 수준급의 베이킹 실력을 자랑하며 금손빵순이로 잘 알려진 그분. 공개 연애를 통해 알콩달콩 애정을 과시하던 두 사람이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됐는데요. 전현무 씨의 갑작스런 결혼 발표 기자회견에 이날 취재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뭔가 속도 위반을 생각해도 될까요? 아, 속도 위반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데 이세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오늘 꼭 들어가서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품절남 대열에 합류하게 된 전현무 씨. 시종일관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편 이날 전현무 씨는 결혼식 화환은 정중히 거절하고 축의금 거절! 축의금! 축의금은 전액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플렉스! 오보입니다. 아,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전현무 결혼 앞두고 철들었다. 역시 국민 MC는 다르다라며 전현무 씨의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일어나기만 하면 2021년 탑뉴스다 정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신혼여행입니다. 아, 네. 우주 가세요? 아! 1200억! 아, 지구를 떠나고 두 명이니까? 두 명이니까 1200억. 아, 두 명이면 저 깎아줘야지.